식단을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보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운동과 식단은 셀프가 아닌 헬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폭식과 게으름은 자제하고 부지런하고 건강한 토요일을 만들어주는 투박 형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석천입니다. 안녕하세요. 빡빡이 아저씨야. 네. 그 바프 찍고 K-팝 스타에 도전하고 계시는 우리 홍가수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안무 연습 맹활약 중이고요. 네. 예, 제가 이제 곧 뭐 노래가 나올 것 같은데 기대 많이 안 하셔도 네. 전 뭐 내기로 했으니까 네, 네. 내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싸이 씨가 복귀를 네. 하셨더군요. 네. 예, 제 목표는 싸이. 예. 왜요? 아, 그죠. 네, 좋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목표만, 목표만. 예, 예. 네, 크게. 그렇죠. 또. 싸이, 페이. 그래도 살짝은 비켜가네요. 비켜가네요. 겹치지 않고. 예, 겹치지 않고. 그치, 그치. 예, 예. 예. 그걸 노렸어요, 저희가. 우리 홍석천 씨의 노래 기대합니다. 네. 근데 우리 빡빡이 아저씨 김계란 씨는 네.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노래 잘할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떠십니까? 아, 예, 아닙니다. 저는 노래를 배워야 돼요. 왜 노래 못하세요? 노래에 딱히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럴 수 있다. 네, 목소리는 너무 없었어서. 목소리는 노래 못. 그래도 이제 가끔 뭐 이렇게 노래를 할 경우에 애창곡은 뭔가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노래를 잘 안 해요. 근데 막상 한다고 하면 진짜 뮤지컬곡. 지금 이 순간 해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안 되죠? 잘하는 괜찮은데 아 그래요 목소리가 좋은데 재료가 좋네요 재료가 지금 이 순간 와 바로 에코가 들어오네요 네. 신기하다 이쪽은 재료가 좋은 거고 저는 그냥 양념만 잘 치고 그러면 재료와 양념을 같이 그러면 버무리면 홍성진 네, 새로운 노래 한 소절 한번 해보세요 네. K-pop star 야야야 너의 pop star 야야야 와 좋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개의치 마세요. 네, 노래 아주 좋을 거예요. 네, 네. 아, 지난주에 이제 기억하세요? 근육이 많아서 운동과 식단이 고민이라고 했던 이 한나님께서 네. 답변이 왔는데 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기분이고 기분 좋네요. 이 한나 씨가 지난주 사연 소개된 사람입니다. 화정언니, 석천님, 김계란님 조언에 큰맘 먹고 식단 조절부터 하고요. 하루 30분 정도 산책하고 계단으로 걸어올랐어요. 지금 5일 차인데 첫날엔 계단 11층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힘들더니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야, 근성장, 근성장. 이게 운동의 네. 힘이죠, 힘이죠. 네. 그리고 화정 언니가 추천해준 구운 파프리카를 껍질 벗겨 올리브유 뿌려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달죠. 예, 네.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 성공하면 인증샷 꼭 남길게요. 행동하는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분이 벌써 이렇게 하시니까 시작이 반이다. 예, 그렇죠. 시작이 반이죠. 그 지금 이렇게 방송이 될 정도면 이분은 지금 훨씬 더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네. 김계란님 참 네.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스쿼트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몇 개 하십니까 이제? 아, 3분 정도는 해요. 와, 한 번도 안 쉬고. 예, 예. 야, 180초 동안 거죠. 180초 예.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하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동안의 힘이 무엇이냐 그럼 스쿼트라고. 야. 아니근데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맨 처음에는 사실 막 다섯 개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네.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1층 처음부터 그래도 11층까지 도전하셨네. 11층 이게 힘들다가 지금 이제 점점 힘이 안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제 한 20층까지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지금 몇 네. 층이죠? 여기가 11층. 11층. 딱 11층이네 여기도. 네. 와, 네. 이분도 11층이시고. 여기까지 걸어 올라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가끔 이제 우리 지금 이제 SBS 직원 여러분들도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오르는데 9층에서 되니까 다리가 안 움직여. 맞아요. 근데 그게 옛날이었으니까 지금은 한 뭐 15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걷고 싶다. 야외 방송하면 안 돼요, 그냥? 한번 해봐요, 그렇게. 진짜 계단 나가가지고 야외 방송하고 싶은데. 가능해요, 이런 게? 너튜브에서 하시죠. 예, 예, 예.
다들 홍석천 씨 손 꼭 네. 잡고 몇 층까지 올라가다. 아, 저는 한 5층이면 끝납니다, 이제. 아, 그럼 무게가 네. 달리는 거라서. 네. 네. 자, 윤정미 씨가 윤정민 씨가요? 네. 살 빠지는 것도 때가 있나요? 젊었을 때 조금만 운동해도 빠졌는데 나이가 드니까 운동을 더해도 저울 눈금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네요. 전 굶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먹고 운동하는데 이 운동을 더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라고 또. 아, 그 왜 나이가 들면 살이 잘 안 빠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렸을 때처럼 굶질 못하겠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잘은 모르지만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식단을 조금 덜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호르몬들이나 이런 수치도 감소하고 회복력이 네. 눈에 띄게 감소해요. 사실 왜냐하면 와 옛날에는 막 진짜나 주 5일 주 맞아. 6일 막 빡세게 운동해도 예, 겉은 없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와 주 3일 진짜 주 2일 막 고강도 한 번 하면 그냥 한 일주일 내내 회복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운동 그 강도도 이제 젊었을 때랑 전혀 다르게 세팅을 해요. 예. 프로그램을. 맞아요. 그 이번에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데 그러면 그런데도 안 빠진대요. 그러니까 운동은 지금 하시는 대로 하고 조금 덜 먹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먹고 운동을 더 해야 되나요? 이제 정민님이 어떻게 드시는지를 사실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일단 운동량을 한번 늘려보시고 충분히 회복력이 받쳐준다고 하면 저는 운동량을 늘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아 근데 운동량 느니까 막 진짜 오히려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운동량은 유지하면서 먹는 거를 조금 줄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먹는 건 사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엄청 막 폭식한다고 해서 그만큼 더 막 체력이 더 생기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오히려 소화불량 때문에 더 에너지가 없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이하나 칠구님이.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어제 스쿼트 1000개를 했어요. 이야. 100개씩 10세트 하니까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야. 근데 오늘은 걸을 수도 없고 아프기만 한데 이게 효과가 있긴 있는 거죠? 이야. 있는 거예요? 일단 환자가 되셨네요. 어머, 어떡해. 환자가 되셨네요. 야, 1000개를 했어. 그게 이제 1000개를 하면 이제 50분 큰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와, 나 스쿼트 1000개 한 사람이야 하는 뭔가 마치 그 게임에서 그 칭호를 얻은 듯한 느낌이죠. 네네네. 뭔가 보스를 한 손에 잡은 뭔가 어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일단 다음날 걸을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운동한 거는 저는 일단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훈련할 수 있는 강도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강조하지만 똥 싸다가 딱 끄는 느낌. 아, 뭔가 애매한데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한데 하는 느낌으로 운동을 마무리해야 다음날에 이제 또 비슷한 컨디션으로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김계란 씨가 굉장히 와닿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더럽죠? 뭘 하다만 느낌 이런 일단은 그 이렇게 다음날 걸을 수도 없고 아프기만 하다라는 거는 일단은 굉장히 회복이 엄청 오래 걸리고 재려 이제 이게 몸에 해가 될 수 있죠.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옳지 않은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젖산이 쌓이고 네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쌓이고 오히려 이제 관절이 못 버텨가지고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근데 물론 이제 성취감이 있습니다.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한데 해냈다. 네 근데 저는 트레이닝을 조금 더 다음날에 아무 무리가 없이 다음날에도 이 똑같은 훈련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게 컨디션을 조금 조절해서 뭔가 좀 하다만 느낌으로 운동을 끝내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운동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네. 그냥 뭐 정상 한번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천 개 하고 이제 이러면 대부분 죽을 때까지도 스쿼트 안 하는 부작용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 먹으면 한 마리 뭔가 다 먹고 싶잖아요. 근데 딱 반 마리만 먹고 내가 스스로 절제를 해야 돼. 아, 더 먹을 수 있고 뭔가 먹고 싶은데 거기서 딱 참아줘야만 다음날 또 좋은 얘기. 운동할 수 지금 이분 스쿼트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네, 천 개를 하고 싶어도 500개에서 멈춰주는 거. 오히려 다음을 또 기약하는 거. 네, 그래서 그렇죠? 다음 날이 무리가 안 되는 개수 네. 선에서 조금씩 올려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500개를 하고 다음 날은 510개. 약간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익명을 요청한 먹는 것도 없는데 님이 보내주셨어요. 자, 제 고민은 아니고요. 우리 큰딸 때문에 사연 보내봅니다. 우리 큰딸이 고1 17살인데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지만 엄마인 제가 봐도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신체 검사를 할 때마다 비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시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안과를 갔었는데 눈가에도 살이 쪄서 속눈썹이 찔러 상처났다고 안과 선생님께서는 혹시 체중이 늘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속상해서 정말. 우리 딸 통통하긴 해도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키 164cm에 65kg입니다. 근데 권장님들 정말로 우리 딸이 많이 먹지 않아요. 간식을 좋아하지만 달고 살진 않고요. 아침 6시에 계란 간장밥 정도 뭐 간단히 먹고 학교 보내고요. 점심은 학교에서 밥을 먹을 거고 집에 와서 공부하기 전에 쫄면이나 과자 정도 먹는 거 이것도 매일 먹진 않아요. 저녁은 반 공기에 반찬도 계란이나 고기를 먹거나 가끔은 밥 대신 과일로 대체하고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이 정도는 먹지 않나요? 아무래도 지금은 운동을 본격적으로는 못하고 공부하느라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우리 딸이 기본적으로 살도 단단하고 뼈도 두꺼운 편이에요. 사춘기라 본인도 살을 빼고 싶어 하는데 뭘 얼마나 식단을 조절해야 하고 운동을 시킬지 고민입니다. 네, 익명을 요청한 먹는 것도 없는데 님이 사연 보내주셨는데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딸을 위해서 따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따님이 고1 17살 뭐 한창 사실 찔대죠. 먹어야 되고 오로지 이제 먹는 것만이 기쁨이 되잖아요. 스트레스지. 그러니까 네. 이제 많이 찔 근데 키가 164에 몸무게 65kg. 예. 딸인데 이 정도면 조금 그래도 좀 뭐라고 하죠? 비만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또 예민한 외모에 예민한 그럼요. 시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비만이랑 사실 이런 수치적 비만은 좀 그 차이가 달라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신체 검사할 때 비만을 내는 거는 BMI 수치로 하잖아요. 그냥 키랑 체중을 이용해서 보통 그냥 그렇게 그냥 단순 계산을 통해서 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몇 이상은 그냥 비만이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건강하지 않은 비만은 혹은 그리고 이제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좀 뭔가 좀 비주얼적으로 뭔가 좀 네. 비만처럼 보이려면 체지방량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체지방. 네, 체지방률이랑 체지방량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육량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근육질의 65kg가 굉장히 그냥 근육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65kg가 그럼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비만이냐라고 또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내 주신 걸 보아서는 왠지 일단은 근육보다는 체지방 위주의 65kg인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딸 아이의 그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창 공부하는 나이니까 예.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이 외적인 모습이나 이 체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게 맞는데 굳이 이제 딸 아이가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이제 공부나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 하면 굳이 다이어트를 지금 할 필요할 정도로 그러네요. 네, 심각한 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영양적으로도 네. 뭐 아침에야 이제 계란 간장밥 이거 이제 빨리빨리 비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고 저녁은 그래도 계란이나 고기 이런 단백질 위주로 좀 챙겨주시고 네. 그리고 뭐 간식으로 뭐 또 역시 탄수화물이지만 쫄면 과자 정도니까 간식으로 쫄면 과자는 굉장히 좀 과합니다 사실. 그렇지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고1이고 네. 공부를 하는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계속 닦고야만 줄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쵸. 근데 요즘 닦고야 말고도 굉장히 그 저칼로리 간식 굉장히 많거든요, 또 사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어머니께서 딸아이의 그 다이어트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는 공부를 위해서라도 간단하게 뭐 PT라든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좀 활동적인 스포츠를 한 1시간 정도는 좀 보내는 게 학업이나 예, 이런 데도 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네. 예, 예. 간식만 사실 굉장히 좀 조절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침 6시 뭐 계란 간장밥은 뭐 많이 먹는 거고 1인분 네. 양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점심은 학교에서 당연히 밥을 먹는데 근데 학교 식단이라는 게 사실 뭐 돈육갈비찜, 뭐 참치김치찌개 굉장히 좀 헤비한 음식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딸아이가 스스로 밥을 반 공기 덜어서 먹게끔 해도 되겠지만 근데 그게 좀 힘들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렇죠. 네, 스스로 의지도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그 간식을 조금 조정하는 게 제일 괜찮지 않을까. 그렇군요. 뭐 쫄면 과자를 뭐 회, 연어
뭐라고요? 네. 연어회. 예. 네. 샐러드. 고1 여학생이. 네, 과자 대신 아니면 그 요즘 아이스크림인데도 엄청 저칼로리 아이스크림들이 있어요. 예, 예. 그 진짜 그 혹시 이거 아세요? 그 길쭉하게 가지고 포도맛 길쭉하게 돼서 그 한 75칼로리 정도 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그렇게 좀 저칼로리 위주의 아이스크림들을 좀 세팅을 해 주셔도 되고. 예. 네. 제가 먹는 아이스크림 좀 고칼로리라. 과일 방울토마토 얼마나 저칼로리야? 파프리카. 그치. 근데 그런 거 난 간식 같지가 않아. 그래. 일단은 오래 앉아 있으려면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좌우생활자잖아요. 우리가 그럼 다 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다 진짜 그치. 뭐 자세도 네, 견갑각은 아파. 뭐 진짜 목 당겨 막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체력도 체력이겠지만 저는 올바른 그 금골격계에서 이제 오랜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 왜냐면 나 진짜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가 결려. 집중 되겠습니까 사실? 아 스트레칭. 네.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조금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 오늘 먹는 것도 없는데님 사실 우리 자식의 건강과 뭐 여러 가지가 너무 걱정이 되고 이렇게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네. 예. 잘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이디가 네. 익명이 먹는 것도 없는 데잖아요. 예. 대충 보면 많이 드세요. 저도 소진 발언 하려고 했는데 네. 먹는 것도 없는 데가 아니라 네. 먹는 거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그 질문자님이 이제 먹는 네. 게 있다는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사실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머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머님이 네. 네. 원래 어머니 네. 마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 조금이라도 네. 더 먹이고 맞아요. 싶어 하는 게 사실 어머니 마음이기 때문에. 살쪄도 얼굴 반쪽이라고 반쪽됐다 그러고. 맞아요. 더 먹이고. 네. 네. 자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치킨 한 마리. 스쿼트 500개. 삼겹살 S사이즈. 버피 300개. 운동과 식단이 어려운 분들 위한 투박의 피지컬 과장님. 자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습니다. 1220님이 와우 저 방금 아내랑 삶은 계란 먹을까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계란님이 라디오에서 딱 나와서 빵 터졌습니다. 계란님도 계란을 많이 드시죠? 이제 저희 피지컬 갤러리 식구들은 다 알겠지만 이제 뭐 돈가스 집에 가면 계란 후라이를 일단 기본 5개 6개를 추가해서 먹습니다. 돈 내고 네, 추가로? 그게 일단은 사장님한테 이거 혹시 계란이 추가가 되나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가능한 집이면 예. 일단은 5개 6개 이렇게 시켜서 먹어요. 야. 그래서 김계란으로 지으신 거구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왜 김계란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우리 이제 물어보네. 예. 김계란 그냥 이제 계란 같이 생겨가지고 아~ 그냥 대한민국의 흔한 성인 그냥 김씨를 붙인 거예요. 예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계란입니다. 그래도 계란님도 계란 많이 드시나요? 네, 저 많이 먹습니다. 예예. 예. 계란 좋아요, 진짜. 저도 계란 좋아하는데 그러면 김계란은 김계란이고 홍계란인가요, 저는? 김계이란이시죠? 아, 그러네요. 예, 김계이란 맞네요. 게이치 마. 게이치 마세요. 자. 케이팝 스타. 케이팝 스타. 자, 박하늘 씨가요? 네. 예. 석천 오빠는 그럼 요즘 신곡 케이팝 케이팝 스타 안무 준비하면서 운동을 대신하고 있는 건가요? 예, 계란이 석천 오빠 다시 관리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사실은 저는 여름을 늘 준비하거든요. 태국 여행 가면 수영장에서 사진 하나 건지려고. 야. 근데 2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네. 그 저를 방치하다가 아하. 네. 갑자기 한순간 5월 1일부로 약간 태국이 열렸더라고요. 예. 여행이. 예. 그래서 다시 지금 급하게 준비하려고요. 아니 그래도 예전에 계란 씨랑 운동하면서 좀 다져놓은 게 있으니까. 아, 너무 좋았죠 그때. 예, 예. 78kg까지 제가 쪘었다가 66kg까지 66kg에 바디 프로필 찍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71kg 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뭐. 진짜 유지 많이 하시네요. 맞아요. 네. 지금 조금만 대단하신 거예요. 조금만 손보면 되겠네요. 네, 예. 손볼까요? 예,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자, 1213님이 저는 김계란님의 빡빡이 아저씨야 이 말이 너무 웃겨요. 또 뭔가 운동 자극도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왜 운동 자극이 되시지? 예? 딱 목소리만 들어도 아저씨야. 일단 우리가 김계란 씨 오면 간식을 다 놓잖아. 맞아. 먹던 간식을 아까 초콜릿 먹다가 예. 너 들어와서 얼른 갔잖아. 슬쩍 났어. 그 저도 사실 이제 다 그냥 그런 쪽에 스캔이 다 가게 되더라고요. 아. 네.
초콜릿 한 알도 안 드시는 거예요? 초콜릿이요? 아, 초콜릿 먹습니다. 예, 예, 예. 기분 안 좋을 때. 기분 안 좋을 때라기보다는 뭔가 좀 머리 잘 돌아가니까 하려고 할 때. 당 한번 쫙 올려주면 올려줘야지 올려줘야지. 천승아 씨가 계란님 질문이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매일 운동하기 힘들면 이틀에 한 번씩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거든요. 이제 저도 뭐 매일 운동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뭐 간단한 산책, 계단 오르기. 이제 야근하고 나면 지쳐서 이런 거 할 정신도 진짜 체력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운동해도 효과가 나올까요? 어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저도 주에 세 번 운동하고 있습니다. 승하님. 이제 요즘은 뭐 5회씩 하고 있는데. 근데 주에 세 번 하셔도 전혀 문제 없고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절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야, 두 번, 세 번 하는 게요. 하는 거라도. 저 승하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꾸준히 이거를 맘 먹고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꾸준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승하님 진짜 하나하나 추천. 네. 이제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직장인 분들 사실 엄청 앉아서 일하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진짜 한 10분, 15분 정도라도 이제 목 어깨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들을 해주시는 게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10분에 한 번씩은 좀 의자에서 일어나줘야 좋대요. 맞아요. 이렇게 10분 알람을 이렇게 맞춰놓는 것도 진짜 이렇게 어깨도 으쓱하고 쭉 날개뼈도 펴주고 다시 쭉 내려주고 그러네. 하면서 최대한 좀 정상적인 움직임들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의자 이렇게 좀 잘 기대주시고 우리 계란님이 이 말씀하니까 바깥에서 우리 작가분 피디님 다 그럼요. 어깨 펴고 한번 돌리고 하늘 한번 보고 이러네요. 여튼 그걸 안 하니까 몸이 다 망가졌잖아요. 예. 근데 꼭 진짜 SNS에 사실 그냥 허리 지금 이거 보신 분들 허리 펴세요 하면 다 허리 펴요. 알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거 있어요. 자, 박보람 씨 예뻐졌다 듣고 올게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사연 계란 씨가 소개해 주세요. 최수민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약 10년 동안 운동선수를 했었고 운동을 그만두고 체중이 급격하게 찌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0대 초반부터 이제 운동선수를 하셨네요. 학창시절 때부터. 예. 네. 작년에 이제 최고 몸무게를 찍으면서 PT를 시작하고 10kg 정도를 감량했어요. 이제 식단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닭가슴살, 채소, 그리고 탄수화물 적당히 이런 식으로 먹었죠. 예, 그리고 PT가 끝난 후 보상 심리로 참았던 이 고칼로리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다시 3kg가 쪘습니다. 예, 다시 예전 몸무게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지금 또다시 1년 만에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예, 작년처럼 타이트한 식단은 아니지만 똑같이 탄단지를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고 이 운동은 PT가 아닌 새벽에 배드민턴 그리고 퇴근하고는 이 번지 피지오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이 근육형이라 이 체중 감소가 좀 느린 것 같고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가끔 의심이 듭니다. 제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여름 전까지 살을 빼서 이쁜 옷 입고 이쁘게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려주세요. 자, 최수민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릴게요. 우리 최수민님께서 사연과 함께 식단 인증샷이랑 1년 전에 10kg 감량했던 시절의 비포 애프터 사진을 함께 첨부해 주셔서 쫙 들어오네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키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살이 쪄도 조금 본인이 느낄 때는 아, 나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보통 운동하던 분들이 운동 끊으면 운동선수 출신들이 운동을 안 하면 금세 살이 찌거든요. 아, 근데 그 식단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지금 이제 방울토마토, 오이에 고구마, 그다음에 닭가슴살, 그리고 요거트 같은 거, 그린 요거트 같은 거. 예. 이렇게 드시면 뭐 거의 10kg 빠질 수밖에 없죠. 계속 이제 이 식단 하셨으니까. 그러게. 아, 근데 저렇게 드시면서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kg를 뺐는데 너무 좋네요. 예, 좋아요. 예. 하지만 이제 수민님도 PT가 끝난 후 이제 보상 심리로 먹고 싶었던 음식 먹었는데 3kg. 아, 이건 또 바로 또
마음 먹으면 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학창 시절에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냥 쉽게 네, 다시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리고 지금 사진 첨부해 주신 거 너무 잘 봤고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번지 피지오라는 네. 운동을 하신대요. 번지 피지오가 약간 이제 번지 매달고 그 피지오가 이제 물리치료의 그 피지오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플라잉 요가처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천장에 네. 이렇게 달린 줄을 연결해서.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예, 그림 같이. 예, 저기 맞아요. 매달려 있으시네요. 예. 저도 이걸 한번 해봤는데 요즘 무용학원 있잖아요. 무용하는 네. 그쪽에 네. 친구들이 이런 걸 하나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번 해봤는데 저는 요이 뭐라 그거지 이 사타구니 쪽 아 내전근 이 라인이 예. 아프구나. 아, 아프더라고. 그래, 처음에 하니까 처음에. 맞아, 맞아, 맞아. 그 안 쓰던 근육에서 대롱대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쉽지 않은 운동이더라고요. 근데 운동량은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사지가 된다라는 이제 또 효과가 또 아, 이제 약간 거기에 그런 느낌이죠. 림프가 있으니까. 예. 와, 그러면 좋아진다고 건강이 좋아지네. 근데 지금 우리 최수민님은 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잘해요. 예. 먹는 그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배드민턴.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퇴근하고 번지 피죠. 이런 건 좀 재미있게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엄청 그 부지런하시고 활동적이게 예, 살고 예, 계신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배드민턴 해봤는데 네. 단시간에 땀이 엄청 납니다. 그러니까. 테니스하고 똑같아요. 좋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별로 수정할 게 없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대로? 일단은 체중 감소가 좀 느린 것 같고 변화가 별로 없는 예, 것 같더라고요가 이제 눈바디의 기준이신지 체중계의 기준이신지는 아, 잘 모르겠지만 예, 예. 이제 체중계를 만약에 예로 들어서 체중계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종 때문에 오히려 운동을 하고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다음날 체중이 늘어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아 내가 계속 꾸준히 병행을 하다 보면 이제 빠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숫자에는 연연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눈바디로 봤을 때도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뭔가 조금 식단을 조금씩 다시 좀 조정을 해 나가는 게 네. 그 식단 어떤 쪽으로 조정을 할까요? 조금 지금 탄단지를 똑같이 탄단지를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고 작년처럼 타이트한 식단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삼시세끼 중에 아니요. 삼시세끼 중에 이제 뭐 한 끼 정도라도 조금 이제 양을 줄여서 십시일반 십시일반 항상 강조하는 십시일반. 십시일반 꾸준히. 네, 네, 이제 열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정도 빼는 정도로 천천히 한번. 제가 그때 작년에 몸 만들 때도 그랬는데 어디까지 올 때까지가 되게 속도가 느려요. 느리는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는데 아까 눈바디 했을 때는 딱 봤는데 내 몸이랑 얼굴이 달라졌어. 아, 너무 보기 좋죠. 그때부터 효과가 바바바박 오더라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기분도 좋아요. 기분도 너무 좋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니까 네. 그 처음 속도 느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지지 마세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다이어트란 게 원래 그 딱 마음 먹고 일주일까지 1, 2주 그냥 초반이 제일 빨라요. 감량 속도 왜냐하면 수분도 나가면서 네. 이제 쭉 하면서 제일 빨리 빠질 시기거든요. 그래 우리 최수민님 이렇게 사진도 너무 정성스럽게 보내주셨고. 네. 뭐 지금 같이만 하시면 올 여름에 아주 뭐 빛이 나시겠는데요. 네. 빛이 나는 썸머. 우리 최수민님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해운대 제주도 가야지. 야, 식단 뭐 인증샷 이게 지금 먹고 있으신 식단인 거예요? 아니면 그 1년 전이겠죠? 계속 그거 드시고 계속 계시대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주로 먹는.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멋지게 예쁜 옷 입고 예쁜 사진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광고 듣고요. 뭐 김기란 씨나 홍석천 씨 목소리 나오면 이렇게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된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자 다들 건강한 그런 토요일 보내시고요. 홍석천 씨, 김기란 씨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대신 윤종신 씨의 좋니. 아, 너무 좋아하는 노래. 좋은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러.